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핀 지역입니다. 이르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한 우크라이나 군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부차 지역의 학살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이 사실이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기간 동안 길거리에 시체가 있었던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3월 9일에서 3월 11일 사이에 시민들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수미 지역 에서 3명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문을 당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에게 공습을 받았는데요. 건물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깔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필사의 구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명이 사망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결상전을 하고 있는 프라이 조프스키 요새입니다. 러시아군의 거센 공격에도 프리아 조프스키 요새에서는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함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제503 해병대대입니다. 이곳에서 해병 267명이 러시아군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허나 이것이 조작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포위된 도시에서 모든 면이 열세인 상황 속에서도 40일 동안 항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리우폴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267명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서 멜리토폴로 장비를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로 들어가는 진입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데사 지역에서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대상지는 도시 내의 연료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블린 미사일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장비를 격파하는데 성공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부차에서의 학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부차보다 더 심각한 학살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확인하고 미사일을 통하여 이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죽은 러시아군의 한 방탄복을 열어보니 방탄판 대신에 맥북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약탈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공미사일입니다. 이 대공미사일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차에서의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푸틴을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뢰를 탐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지뢰탐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맨이 무조건 지뢰탐지병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으면 카메라맨이 지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카메라맨이 지뢰탐지병보다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 친러 반군이 포로를 잡혔습니다. 이 친러 반군 포로는 친러 반군들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징집하고 막무가내로 자대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 만들어진 소총을 지어주고 싸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체코에서 BMP-1과 T-72M1이 어디론가 수송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붉은 숲에 주둔했던 러시아군 한 명이 방사능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붉은 숲에서 참호를 파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사능 오염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대통령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러시아를 하나의 유럽 공동권에 편입시키려던 계획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러시아 외교관 40명을 추방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다수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시켰습니다. 영국은 2022년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불가리아에 최대 8대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일부는 러시아로 사치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제재입니다. 호주는 보석, 와인, 자동차, 가죽 및 모피 제품과 모든 사치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 예약을 하지 못합니다. 코소보 총리는 러시아가 명백한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러시아군에게 납치된 부차 마을 이장 일가족이 고문 후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머리나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난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 중 상당수는 민간에서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힘들지만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